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자, 이제 공포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모바일에는 미우라랑 쿠버 아이코닉 나왔어요. 오, 풀스도 나왔어요. 풀스도 나왔어. 자, 일단 요거 그 할아버지 미우라 뽑고 그 다음에 공포게임 한번 가죠. 위님 접었다고요? 왜요? 한 달 넘게 하나 왜요? 미우라 한일전에 골 넣고 심바 삼바 골 세레머니 하면 진짜 얄미웠어요. 오, 여기서도 그 세레머니 있는 것 같던데. 자, 미우라 능력치 한번 볼까요? 와우. 노래 소리 안 들린다고요? 67년생 미우라.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이코닉이잖아. 이거는 무제한으로 뽑기 아니에요? 무제한 뽑기? 와, 96명 중에 미우라야? 와우. 게다가 이거 뭐야, 다 흰공이랑 동공인데 여기서 미우라 한 명 넣은 거야? 와, 완전 이거 미우라 안 나오면 그냥 이거 완전 다 똥만 뽑는 거 아니야? 어, 선수들 죄송합니다. 이거는 누구야? 여기는 쿠보. 어, 여기도 다 동공이네.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쿠보 아니면 너에게 똥을 주겠다. 어, 죄송합니다 선수들. 아, 잘 들린다고요? 아이, 그럼 어떡해. 넥! 노구라고 친구네 미우라옹? 미우라옹? 자, 공포게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파리 생제르만 한번 보죠. 파리 생제르만. 선서, 나 따가운 지금부터 노굴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본방사수는 물론 이미 보았던 방송도 보고 또 보며 어느 영상 하나 빠짐없이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열심히 다는 그런 노굴리네 막내가 되겠습니다. 어머, 따가운이 어디 가출했다 나갔어. 아니, 가출했다 왔어. 따가운이 감사 댄커. 아, 뭐야, 그 뭐야. 미우라는 레벨 4가 만렙이래요, 4. 자, 네이마르 저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은바페도 필요 없고 나바스도 필요 없고요. 킴펜베. 킴펜베는 뽑을만 하죠? 그냥 뭐 쏭쏘하게 쓸만하죠, 킴펜베. 자, 킴펜베 좋네. 스피드도 좋고 피지컬도 괜찮네요. 킴펜베 괜찮을 것 같고. 게이에. 자, 게이에도 위시입니다. 게이에 수비 센스, 공가르식, 공격성 미쳤죠? 자, 게이에 위시고요. 제2의 뭐 캉테의 느낌이죠. 자, 드락슬러도 없기 때문에 나오면은 좀 재밌게 쓸 것 같아요. 자, 킨도 없습니다. 킨도 없고요. 자, 킨도 괜찮은 선수죠. 다그바 라이트 필요 없어. 자, 저는 그러면 킴펜베, 게이에 그리고 드락슬러 정도만 위시로 가도록 하죠. 갑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 먼저 가죠. 왜 나이 근데 이렇게 선수 생활 이어나가는 것도 대단. 하이아영 조이님이 지금 몰래 굴독을 누르시다가 딱 걸렸죠. 물결표. 굴독 취소는 금지되어 있으니 2점 참고 바랍니다. 아, 굴독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 예상 900. 900. 킨 나왔네. 킨. 이거 킨 아니야? 개의 기트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일단은 킨이 나왔고요. 자, 킨 보호 걸고. 킨도 뭐 키우면은 쓸만은 하겠더라고. 얘도 슈퍼 좋고 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가 골결이 67에 42, 한 92, 3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게이 한번 볼까요? 게이? 게이가 기트가 어떻게 비지? 게이. 제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게이한테 뭔가를 달아준다면 수루 패스나 아니면 백스핀 로빙 수루. 수루 패스나 백스핀 로빙 수루 정도면 아주 알맞지 않을까 싶네요. 원터치 패스도 있고 대인방어 인터셉트 고난도 걸어내는 게 다 있으니까 그 정도만 있어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수루 패스나 원터치 패스? 아니 수루 패스나 백스핀 로빙 수루. 드락슬러 쓸만한가요? 드락슬러 괜찮은 것 같아요. 능력치. 자, 두 번째 갑니다. 갈비전! 아유, 이따가 신남은 김영웅님 구라. 수미로 써도 좋을 듯. 수미로도 기가 막히죠. 걔. 프랑스. 드락슬러 꼬라 터졌띵. 드락슬러 커난 4예요? 커난을 내가 못 봤네. 커난 4래 여러분들. 커난 4래니까 못 쓰겠네.
자, 세 번째 뽑기. 개예가 나오길 바랍니다. 아니면 김팬배도 좋습니다. 오늘 클셀 뽑혀서 개예랑 음바페 드락슬러 뽑았어요. 오, 잘 뽑으셨네. 어? 네이말 아니야 이거? 31번 김팬배. 아잉! 파리 생제르맹 개똥망. 개똥망. 파리 생제르맹 개똥망. 자, 그래도 보호 걸고요. 과제하다 지각해버렸어. 아이고, 지각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 한 경기밖에 안 했어. 괜찮아. 케이크랩 니구라. 자, 이번에는 우리 레알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죠. 레알 마드리드 나이수. 나이수? 벤제마는 가만있어. 벤제마 나 없나? 나 벤제마 있는 것 같아. 잠깐 여러분들, 나 벤제마 있나만 잠깐 보고 올게. 나 벤제마가 나 북에는 확실히 있는데 본계가 있나 모르. 벤제마? 벤제마? 벤제마가 내가 없단 말이야? 누구래? 아직도 벤제마를 못 뽑았어? 벤 벤제마. 오, 아센시오 뽑아야 돼. 아센시오. 어? 벤자가 이거 이벤 맞죠? 없는데? 없는 거 맞는데? 없는 거 맞죠? 첼시 우승 너무 행복해요. 저도 첼시 응원했어요. 뭐야, 맨시티는 그거 우승했잖아. 리그 우승. 잠깐. 벤제마, 벤제마. 벤제마 없네. 나 벤제마 그럼 뽑아야겠네. 크루토아도 있고요. 크루토아도 있고. 카세미로도 있죠. 카세미로도 필요 없고요. 모드리치도 지금 두 명이나 있습니다. 아센시오 무조건 위시입니다. 슈퍼조커 엄청난 선수죠. 자, 키파워도 엄청나고요. 중거리슛 빵빵 때려주면 다 들어갈 것 같군요. 자, 맨디. 오, 얘도 여러분들 수비 괜찮다. 맨디 수비 나쁘지 않네. 제가 만약에 풀백을 쓴다면 맨디 같은 빠르고 수비 좋은 선수. 괜찮네. 자, 밀리탕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밀리탕 필요 없고요. 주니어 비니시우스 67에 42 골격 90 넘네요. 오, 속도도 99고 비니시우스도 재밌게 쓰겠는데 여러분들. 자, 노그리 비시는 비니시우스, 벤제마 그리고 아센시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크루투아 골키퍼 종결이래요. 크루투아는 다 좋더라고. 저도 99에 다 올 99. 쿠보 뽑으세요. 쿠보 뽑기에는 코인이 없습니다. 그럼요. 노그리 돈 아껴서 나중에 나는 홀란드 뽑을 거야. 홀란드. 이제 시커니랑 현역들 커난 봐야 돼요. 아, 윤성빈 두 손으로 린 잡는 거 보고 놀라. 오, 저도 놀랐어요. 아, 밀리탕 또 나왔어. 아, 윤성빈은 진짜 약간 신체가 돌연변이 같아. 너무 너무 막 인간 탈인간 탈인간. 뭐 세계 랭킹 1인데 뭐 할 말 다 했지 뭐. 비니시우스 골격 80도 안 된다고요? 아, 나 잘못 봤어요? 비니시우스 어떻게 본 거야? 비니시우스 골격이 80이 안 돼? 아, 나 패스를 봤다. 패스. 아, 비니시우스 패스. 그러면은 아센시오랑 벤제마가 나오면 그만. 자, 갑니다. 비니시우스 노위시. 나 패스를 잘못 봤다. 아이코닉 네이마르 뽑으실 건가요? 아이코닉 네이마르는 그닥 땡기지 않는군요. 왜냐면은 네이마르 저는 뭐야 패스가 좋은 네이마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코닉은 패스가 안 좋더라고. 밀리탕 또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이 그지 같은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밀리탕 수집가야? 윤성민이 누구예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뭐야 그게 뭐죠? 엎드려가지고 스케이트 타는 거. 나 이름 까먹었다 그거. 그거 올림픽 1위 한 친구. 우리 금메달 딴 친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맨디 컨터 써봤는데 속도 엄청 좋더라고요. 엄청나서 좋더라고요. 오, 맨디 스피드 빠르더라고. 엎드려가지고 스케이트 타는 거 있잖아. 저 스케이트 보드. 그 스피드 재는 거. 왼발. 아세시오다! 아세시오다 드디어! 아,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아세시오가 나오는군.
제가 아센시오 매기려고 아주 그냥 아센시오를 몇 명이나 모아놨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여러분들, 나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뽑은 선수들 좀 쓰면서 가죠. 누구 뽑았죠? 아센시오 그리고 밀리탕 두 명. 이 밀리탕, 킨이랑 또 누구 뽑았지? 여러분 나 킨이랑 또 누구 뽑았죠? 무슨 드보 뽑았는데? 아 아센시오 축하 대결. 스켈레톤. 자 아센시오 기가 막히군요. 조만간 만렙 찍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예전에 N4시리, 4시리도 기가 막히죠. 4시리 요즘에 잘 안 썼네요. 다그바랑 나왔어. 오케이. 다그바랑 나왔어. 땡큐. 감사 땡커. 자 일단 여기까지 뽑았고, 자 이제 리버풀, 가장 중요한 리버풀입니다. 드락슬러 못 뽑았어요. 눌누스님 구라? 자 만에는 노구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만에가 골결이 95까지 올라간다면서요. 이번 만에 좀 땡기긴 하지만 근데 키퍼가 워낙에 약해가지고 애가 뭐 잘 못 넣더라고. 자 티아고도 있을걸요? 없나? 티아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티아고. 자 살라는 제가 이미 골결 93이 되는 93인가? 살라 있고요. 아놀드도 있고요. 아놀드 필요 없고. 마이날둠도 있고요. 조타 없습니다. 조타. 자 조타 일단 위시입니다. 조타. 골결도 기가 막히네. 90 거의 90 가까이 가네요. 89까지 돼. 자 카박 위시. 카박은 굉장히 빠른 엄청난 수비수. 근데 수비 센스가 별로다잉. 67에 수비 센스가 90 정도밖에 안 되네. 필립스도 일단은 위시. 왜냐면 제가 조만간 리버풀도 스쿼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타 카박 필립스 위시. 조타 카박 필립스 위시. 자 갑니다. 나바스도 썼습니다. 우리 비케이스님 구라이. 킨 갖고 싶었는데 한 번을 못 뽑네. 이용신님 구라. 오늘은 언제까지 하나요? 오늘도 한 2-3시? 마네 키퍼가 87이라 바페랑 비슷해요. 정말요? 그럼 괜찮나? 나왔다. 필립스 나왔다. 오케이 필립스. 리버풀 조만간 이제 리버풀 스쿼드 할 거기 때문에 리버풀 스쿼드로 토토 필립스 나이스. 좋아 필립스.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별로야. 자 이번에 카박 가보도록 하죠. 카박 조말랑 콩떡님. 제가 인사드렸나? 조말랑 콩떡님구나. 제발 카박. 카박. 넘어져라. 안 넘어지는데. 누구야? 20번 누구야? 좋다. 그렇지. 좋다. 아이고 좋다. 기분 좋다. 나이스 좋다. 자 이 정도만 돼도 리버풀 지금 스쿼드 거의 만들 수 있거든요. 좋아. 더블 터치도 있어. 기가 막히. 와우 좋다. 화면에서 정지 버튼 앞뒤로 10초 건너뛰기 이거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뒤로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이거 왜 그러지? 그 버그 생긴 거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카박 가보도록 하죠. 카박 갑니다. 카박 오늘 노글 토토 끝나면 방송 종료? 상황 봐서 제발 카박. 야 만에 나왔다. 만에. 오케이 만에. 만에 이번 걸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죠. 만에. 오케이 자 나이스. 만에까지. 맨유 스쿼드 할 때 AC 밀란이랑 유니폼색 비슷해서 멘붕 온 영상 너무 웃겼어요. 사무실에서 현우 제대로 터져. 그때 완전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주 그냥 아유.